우리는 일반적으로 발해와 고구려의 옛 고토를 회복하자는 논의를 할 때 대부분 중국의 만주 지방에 주목하곤 합니다. 그러나 발해나 옥저왕국의 영토를 고려하게 되면 엄청난 면적의 영토와 북방 해양 대국의 영토가 완성되는 상황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이는 더 이상 과거의 역사책에서만 찾아볼 수 있는 상상의 일이 아닙니다. 이 영토가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며 심지어 220만 명이 넘는 국민이 탄생할 수 있다는 사실이 눈에 보입니다. 그러나 이에는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일본입니다. 국토전략TV? 일본의 영토가 더 넓어질 것 같은 상황에서 사할린을 두고 한미일 사이에서 큰 거래가 이루어질지에 대한 주목이 필요합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령 쿠릴 열도를 일본령으로 인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심지어 러시아의 동맹국인 이란까지 일본의 쿠릴 열도 반환에 대한 이슈를 지지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상당히 큰 파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일본은 철저한 반러시아 친서방주의를 고수하면서 상당한 영토를 확보할 가능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한국이 이러한 상황에서 국가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란까지 일본 지지하고 나선 상황. 우선 이란이 일본을 지지하고 나선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2020년 미국은 러시아령 쿠릴 열도의 4개 섬인 하부마이, 치코탄, 쿠나시르, 이트루프를 일본령으로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미국의 다양성 이민비자와 영주권 발급 안내문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이 4개 섬에서 태어난 사람은 일본인에 해당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미국이 이 4개 섬을 러시아령으로 보는 것보다는 일본령으로 보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외에도 이란이라는 친러시아 성향의 국가까지 이 문제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란과 아랍에미리트는 현재 페르시아만에 있는 3개의 섬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아랍에미리트는 이란의 3개의 섬을 반환하라고 요구하면서 국제사법재판소에 소송을 제기하려 하였는데, 이란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러시아가 뜻밖에도 UAE 즉 아랍에미리트의 입장을 지지한 것입니다. 이는 이란이 러시아와 친분을 맺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러시아가 이란의 뒤통수를 치는 모양새로 보입니다. 이에 대응하듯 이란은 현재 러시아가 보유하고 있는 쿠릴 열도에 일본의 입장을 지지한다는 성명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는 2023년 7월 17일에 테헤란에서 열린 이란과 일본의 외교당국자회담에서 발표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러시아와 현재 전쟁 상태에 있는 우크라이나는 아예 일본의 입장을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 쿠릴 열도를 일본의 영토라고 인정하였습니다. 일본이 러시아로부터 쿠릴 열도를 반환받게 된다면 해양 면적 21만 8735 제곱킬로미터가 증가하며 막대한 해양 영토와 천연 자원, 수산물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로 영토 면적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1971년에는 미국으로부터 육큐국의 영토를 반환받았고, 2018년에는 해저 화산 폭발로 인해 오가사와라 제도의 니시노시마가 약 10% 증가하면서 이에 해당하는 해양 경제 수역이 여의도의 16배에 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이런 일본의 영토 확장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 이번 쿠릴 열도의 분쟁에 한국도 관련되어 있습니다. 한국도 이 분쟁을 통해 큰 이득을 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러시아와 일본 간의 충돌 가능성. 문제의 핵심은 이 섬이 국제적으로 일본령으로 인정받는다 하더라도 실제로는 러시아가 점유하고 있으며 러시아 군대가 섬에 배치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일본과 러시아 간의 충돌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러시아는 사할린까지 철도 페리를 연장하고 사할린의 인구와 군대를 증가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제3의 러일 지정학적 충돌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현재 군대를 움직이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군대를 동원하기 위해서는 헌법 개정이 필요하지만 일본이 공격받게 되면 미일 상호방위 조약에 따라 미군이 개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미군 부대는 홋카이도 이북 지역에 배치되어 있지 않아 국제적인 러일 충돌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가장 가능성이 높은 이슈는 일본이 북방 고토를 회복하고 나서 이 지역을 관리하려는 움직임이며, 이는 인접국인 한국이 주의 깊게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 사할린과 쿠릴을 나눠 가질 수 있는 가능성.
가능한 시나리오 중 하나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패배한 후의 상황입니다. 유럽연합의회 보수진영 ECR 측에서는 1991년 소련 붕괴 이후와 같이 러시아를 분할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극동의 연해주와 사할린, 일본이 주장하는 쿠릴열도 4개 섬을 일본령으로 포함한 지도를 발표한 것입니다. 이는 러시아가 패배한 후 1991년에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등의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동유럽 국가들이 독립했던 것처럼 극동연해주도 변경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본은 이미 남쿠릴열도의 지분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러시아가 패배하게 된다면 남쿠릴열도를 일본령으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하지만 이 문제에는 한국도 관련이 있습니다. 유럽연합 보수진영, 특히 벨라루스 자유진영의 싱크탱크에서 언급하는 것은 블라디보스톡과 녹든도가 과거 한국의 고토로서 러시아와 갈등을 빚고 있는 영토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사할린도 문제입니다. 사할린이 분리를 앞두고 있는 영토로 묘사되고 있지만 이 지역에는 충분히 국가를 지배할 만한 인구가 없습니다. 따라서 사할린이 다시 일본령이 될 가능성이 높지만 이 지역이 한국에게로 넘어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태평양의 넓은 해안선을 일본이 혼자 독차지하는 것은 미국의 안보 패권의 위협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이 해안선을 일본이 가지지 못한다면 문제는 중국에게로 넘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중국이 연해주와 사할린을 장악하려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에 지리적으로 가까우면서 중립적인 일본도 아닌 중국도 아닌 한국이 이 지역을 관리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면 한국은 이 지역에 대한 명분이 필요합니다. 네 번째, 발해와 옥저. 근대 시기에 일본이 사할린 남부를 통치했던 사실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때문에 남사할린 지역에서만큼은 일본이 반환에 대한 명분이 있기는 합니다. 당시 한국도 관련이 높은 이슈가 있습니다. 일본이 사할린 통치 과정에서 많은 한국인들을 사할린으로 강제 이주시켜 땅을 개척하였는데 시간이 많이 흐른 지금에도 이곳에는 여전히 많은 한인들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근거로 사할린을 한국령으로 주장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습니다. 당시 한국은 조선총독부 시절로 본격적인 주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유럽 언론, 특히 러시아에 대한 비판적인 입장을 가진 언론들은 한국의 고대 왕국인 발해의 영토였던 연해주와 우수리 지방을 한국과 러시아 간이 영토 분쟁 가능 지역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과거 발해가 이 지역을 지배했었기 때문에 우리는 발해를 우리 역사의 일부로 확실히 인식하고 이를 통해 발해의 옛 고토를 우리의 영토로 주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사할린 역시 중요한 지점입니다. 최근에는 고대 왕국인 옥저의 영토가 오호츠크, 즉 사할린 일대였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발해와 옥저의 역사에 대한 철저한 연구가 필요하며 그동안 이를 소홀히 한 이유는 한러 관계의 손상 가능성 때문이었습니다. 다섯 번째, 한러 관계의 위기. 실제로 러시아 측은 발해사에 대한 공동연구에 다소 소극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지정학적 상황의 변화로 인해 이러한 관계가 변하고 있습니다. 그건 러시아가 북러 동맹에 소홀히 해왔던 상황이 최근 급격하게 변하면서 한국에 대한 적대적인 성향이 강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 러시아 행정부는 2000년도부터 북러 관계를 서서히 강화하였는데 이는 1991년 소련 체제가 붕괴한 이후 북러 관계의 변화를 보여줍니다. 그전에는 러시아가 한국과 매우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었습니다. 그 일례로는 무기개발거래 불공사업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 러시아 행정부가 실권을 잡은 이후 이런 사업은 모두 중단되었고 유라시아주의를 강화하며 2000년대부터 한국보다는 북한과의 관계 강화를 선택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한국인들에게 러시아가 한국의 우호적인 국가로 알려져 있으나 실상은 많이 다르고 현 러시아 행정부 이전 시절의 우호감정과도 180도 다른 문제입니다. 이런 추세는 2014년 러시아의 크림반도 침공 그리고 최근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 이후로 더욱 명확해졌습니다. 더욱이 현 러시아 행정부의 등장 이후 러시아 공군기가 우리 영공을 사상 최초로 침범하였고 우리의 방공식별구역을 빈번하게 침범하고 있습니다. 이런 지정학적 위기가 고조됨에 따라 발해와 옥저의 옛 고토 회복론이 더욱 강화될 수 있을 것이라는 예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200만 주민들은 일본을 택할까 한국을 택할까?
문제의 중심은 현지 극동지방의 약 200만에 달하는 주민들이 차지하는 위치입니다. 현지 주민들이 한국과 일본 혹은 중국 중 어느 나라를 택할지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호주의 싱크탱크 로리 연구소의 분석에 따르면 지난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있었던 반정부 시위 중 한 반러시아 시위 구호자가 일본기를 들고 러시아가 아닌 일본에 편입되기를 요청할 정도로 현지 주민들은 러시아 정부에 대한 반발이 강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국을 선택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 이유는 동북아 3국 중 한국이 러시아 커뮤니티를 가장 크게 형성하고 있으며 상호 무비자 프로그램으로 한국과 매우 친숙하기 때문입니다. 또 사할린 동포송환법에 따라 러시아어를 구사하는 한국인들이 많아지고 있으며 더 나아가 고려인 동포 여권 발급 프로그램이 진행 중입니다. 이 같은 특성으로 인해 한국의 최대 난민 유입 국가 역시 러시아인이 된 상황입니다. 또한 최저임금 문제도 주목해야 할 부분입니다. 한중일 3국 중 별다른 기술이 필요 없는 단순한 일만 해도 쉽게 고소득 일자리를 얻을 수 있는 나라가 한국이며 심지어 노동력 부족 현상을 겪고 있습니다. 현재 연해주 지방과 사할린의 인구는 각각 187만 명과 50만 명에 불과하며 이들이 한국인의 일부가 될 수 있을지 발해인 혹은 옥저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갖게 될 수 있을지에 대한 논의도 필요합니다. 중국인이 되는 것은 생계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며 주민들이 원하지 않을 수 있고 이 지역이 중국의 패권화에 들어가는 것을 과연 국제사회가 인정할지는 미지수입니다. 또 일본에서는 인종이 아예 다르면 배척되는 경향이 있으나 한국에서는 러시아인들이 서비스 집중이나 여러 노동 현장에서 환영받는 경향이 있어 한국의 외국인의 개방적인 문화가 오히려 현지 주민들에게 긍정적으로 다가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극동 러시아의 미래가 어떻게 전개될지는 불투명하나 옛 다래의 영토를 회복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영상을 보시고 떠오른 생각과 의견을 댓글로 다른 시청자분들과 나눠보시길 바라며 국토전략TV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